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PNR에서 윤 후보 측에부터 여론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다며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은 더 이상 브로커가 날뛰어선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여론조사기관 PNR이 제 회사라는 거냐, 감사하다, PNR을 팔아먹어도 되겠냐고 비꼬며 응수했습니다. PNR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미래한국연구소와도 관계를 정리했다며 경선 당시 오히려 홍준표 캠프 측 인사의 요청을 받고 홍캠프와 미래한국연구소를 연결해 준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거기 그 5년 전에 예. 제가 그 다 넘겨준 회사예요. 그리고 법인도 전혀 달라요. 저는 그 법인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대선 1년 전부터 PNR의 50개 여론조사 중 윤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게 49개라며 윤 대통령은 여론조작 가능성을 알았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연일 쇄신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당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명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정치 브로커의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명태균 방지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습니다. PNR 측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를 받았지만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에 대해 직접 의논한 적도 없다며 여론 조작은 절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명태균 씨가 21분에 걸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명 씨는 대선 당시의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며 자신이 폭로를 시작하면 모두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셀 수 없이 방문했고 윤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매일 통화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날짜 등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인수위 면접관까지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그 경기 교육감, 어? 임태희, 예. 예? 예.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지 알아요? 저예요. 명 씨는 대선 직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후보는 연기만 하라는 발언도 자신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저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명 씨는 2021년 6월 18일부터 대통령 부부와 연결됐다며 7월 초에 처음으로 보게 됐다는 대통령실 공식 해명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아니, 정진석이가 나를 알아요? 나를 봤어요? 그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로 왔어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허풍쟁이라고 일컫는 친윤석열계 인사를 겨냥해 바깥에 묶어놓은 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습니다. 63빌딩 벽돌공이 63빌딩 내가 세웠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를 거론하는 건 불손한 행위라면서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폭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풀어낸 이야기가 너무 많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명 씨가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청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에 신속 수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냐며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단호히 처단돼야 한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냐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에도 문제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잔불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명태균 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명 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사 종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탄핵 협박을 당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냐며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걸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